스탈린은 독재자고 멍청이었다. 2차 대전은 스탈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스탈린이 있었음에도 이긴 것입니다. 이제 소련도 바뀌어야 합니다. 야 잠깐 스톱 해봐. 니들 서방 제국주의와 맞짱 떠야 한다고 지랄지랄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이미 니들이 하자는 대로 서방 애들한테 법규 날리고 3세계 애들이랑 외교 중인데 어디서 혼자 꼬리를 잘라? 꼬우면 니들도 서방이랑 화해하든가. 족가. 이미 일본이 끼어있는 미국 라인에는 죽어도 안 들어간다. 두 나라의 관계 악화는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고 마오쩌둥과 허르슈프는 서로 지키지 못할 선언을 하고 만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이시죠? 이제 동독을 기점으로 전 유럽이 공산화될 겁니다. 나, 흐루쇼프는 소련이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냐? 천하의 마오쩌둥이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촤하하하. 오냐 나도 중국이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는다에 중국 인민들의 목숨을 건다. 뭐지? 마오쩌둥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15년 제한을 걸고 무리하게 공업 육성을 시작한다. 먼저 경제학을 배우면 대충 알겠지만 의외로 기초공업 발달에는 식량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했다가 기아 상태라도 일어나면 바로 청동기 시대로 타임오프 되는 거죠. 충분한 식량은 낮은 곡물값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격 경쟁이 생명인 경공업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농업 생산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방법이야 차고 넘치죠. 먼저 농촌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인구 성장률을 높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거나. 안 돼. 이게 정석인데요? 말했잖아. 15년 제한 시간이 있다고. 퀘스트 깨야 된단 말이야. 그도전까지 깨봤자 얻는 건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시끄럽고 여튼 쉽고 빠른 방법 찾아와.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 썼겠지 빠떼가리야. 그러면 문제점을 하나 짚어보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죠. 먼저 저번에 설치한 공용급식소에 관한 의견입니다. 머리에 에밀레종 소리나는 멍청한 마오쩌둥 새끼야 급식소를 차리면 뭐하냐. 맛대가리가 없어서 전부 딴 데서 먹는다. 대체적으로 공용급식소 음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비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 다른 곳에서 밥을 먹는 게 문제인 거잖아. 식당들 웬만한 거 전부 폐쇄해. 뭐지?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수저, 젓가락이랑 그릇이나 조미료, 곡물 전부 압수해. 이러면 집밥도 못 먹고 외식도 못하니 공용급식소에서 밥 먹을 수밖에 없겠지? 나 존나 천재인 듯. 천재에서 재를 재앙재로 바꾸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급식소 음식 맛을 높인다는 생각은 못합니까? 빠가사리 새끼야? 그러면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 귀찮어. 사람들 급식소로 보내면서 압수한 식기와 식량은 여분으로 쓸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리고 이주민이 몇 년 새 크게 늘어서 인구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뭐 몇 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문제네요. 또 시간이 걸려? 시간이 없다니까? 전 많아요. 님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인구 이동은 단순한 사회 현상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주지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 뭐지? 아니 그냥 빡대가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몸에 달려있는 그둥그스름한 게 머리가 맞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인구 이동은 안 막았습니다. 아몰랑 귀찮아. 이 시발 상사 새끼. 암튼 시발 농업은 이미 말아먹은 것 같으니 공업으로 넘어갑시다.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초자원이 뭘까요? 철이잖아. 이제 영유아 수준의 지능을 회복하셨군요. 그 철강이 무지막지하게 부족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장기 공업 계획을 통해 제철소를 지으면 해결될 문제. 장기 공업 계획? 장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왜 나와 임마. 우리는 말이야 황마. 습사. 하고 빠르게 하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 그냥 님목하고 머리를 쓱싹하고 분리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 중국에는 토법고로라는 전통적인 제철 방식이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아니 씨발 제가 님 대가리에 맞게 제철에 대해 설명해드릴 테니 잘 들어봐요. 제철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철에 함유된 한끗 차이 타소량에 따라 똥철과 강철이 나뉘어지죠. 탄소 함유량이 너무 많으면 탄성이 부족해져 툭하면 부서지는 주철이 되고 너무 적으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연철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 붙으니까 다 좋아 보이죠? 전통이 사라진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안타깝게 사라진 것도 있지만 그냥 기술 발달로 사라진 것도 있죠. 토법고로는 명백히 후자입니다. 애초에 철을 개나 소나 만들면 왜 대장장이가 있고 제철소를 만듭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철소를 세우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뭔데요? 시간이 없어. 아우 그놈의 시간 타령.
각 마을에 공문을 보내 토법고로를 세우고 철을 할당량만큼 만들도록 해라.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어. 뭔데 아침부터 지랄인겨? 공용급식소 메뉴 바꿔준대? 앞으로 이 무엇이냐? 토법고로인가 뭔가 하는 걸 세워서 철을 생산하랍니다. 할당량 못 채우면 마을에 처벌을 내리겠대요. 이게 뭔 개소리야? 걔한테 사과하시죠. 아무튼 빨리 어디선가 철광석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을은 다 평야인데 어디서 철을 찾으라는 겨? 하는 수 없죠. 할당량 못 채우면 목이 달아날 테니 모두 철로 만든 농기구나 트랙터를 녹여서 다시 철로 만듭시다. 만들어진 철들이 대부분 불순물이 가득한 똥철이긴 하지만 어쨌든 철광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 맞았다고. 이렇게 생산한 철들로 농기구를 만들어라. 이제 곧 중국 전역에서 하호호 웃음소리가 널리 퍼질 거야. 마을 여러분, 중앙에서 농기구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할당량은? 지난달보다 10% 더 생산하라네요. 이번에 받은 농기구 바로 녹이죠. 그걸 다시 중앙으로 보내고. 그럼 중앙에서 다시 농기구를 만들어 내려보내겠죠. 시발 창조경제가 여기 있네. 근데 슬슬 철강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토법고로는 열 손실이 너무 많아요. 나무 베웁시다. 농사는 언제 짓고 소는 누가 키우냐? 어차피 멀쩡한 농기구가 없으니 지어봤자임. 아, 나무나 베러 갑시다. 마오쩌둥님 중간 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어때? 끝내주지? 네, 끝내주네요. 중국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 대거 발생, 나무 벌채로 인해 홍수, 산사태 발생 등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농기구를 공급해주는데 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지? 그러게요, 씨발. 여긴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내가 직접 찾아내고 말겠다.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 찾았다. 참새들이 우고 가면서 나다를 쪼아먹는 게 문제였어. 제발 우동살이 굴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제 참새를 해로운 동물로 지정한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참새를 잡아라. 마을 사람들, 다시 공문이요. 토벅고로 포기하나?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참새를 잡으라네요. 아니 대체 왜? 해로운 동물이라고 하네요. 중국에서 저 새끼가 제일 해로운 동물인 것 같은데. 에휴, 다시 중간 보고요. 참새 수억 마리 잡았지만 그로 인해 해충이 급증, 특히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여 빛의 속도로 식량이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흐르쇼프한테 참새 20만 마리 수입했습니다. 크크크크. 아니 세발지들이 죽여놓고 다시 수입해. 우리 망했냐? 이제 아셨어요? 대약진 운동의 결과로 약 3천에서 5천만 명이 아사했으며 한창 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마오쩌둥의 입지 또한 크게 후퇴한다. 그러나 몇 년 후 마오쩌둥은 자신이 떨어뜨린 입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큰 사건을 일으킨다. 여보, 지금 소식 들었어? 아니, 귀짝 떨어지겠네. 휴일에 왜 난리야? 지금 베이징 대학에서 실시간 키백 된다던데? 그게 왜? 베이징대 교수가 해석학원이라는 연극을 발표했는데 이게 여보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은근히 여보 편 들어주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 지금이 기회 아닐까? 그렇군. 16개 조항을 발표하고 홍위병들을 끌어들인다. 내가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다. 우왕, 마오님 만세. 마오쩌둥은 정권 회복을 위해 홍위병들을 건들지 말라는 지령을 전달했고, 이에 고무된 홍위병들은 스스로 낡은 것,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부수고 다니기 시작한다. 공자는 낡은 유교의 창시자, 그의 묘를 파헤치자. 포송령 같은 문학 작품을 짓는 시인들도 혁명을 늦추게 하는 반동분자. 작품을 태워버리자. 옛날 베이징 성곽들도 전부 없애버리자. 딱딱한 사제관계는 폐쇄. 소림사를 폐쇄하자. 얘네 좀 많이 나간 것 같다? 늦었어요, 병신아. 즉즉 중국 전통 요리들도 낡은 것, 황궁 요리 기록서들도 태워버리자. 애니메이션이나 연극, 미술들도 전부 없애고 예술가들은 집단 농장으로 보내자. 밀값이면 가루가 되겠네. 저는 공장으로 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들 덕분에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그로 인해 입은 중국의 문화적 손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 표절만 주구장창하는 문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쯤 되면 나라가 왜 안 망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순전히 저올라이 덕분입니다. 권한 내에서 홍위병들을 진정시켰고 당내 좌파 우파를 조율해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막았죠.
저 새끼가 지랄하는 내내 똥치우고 다니기도 했고요. 누가 그러던데? 난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지녔고 넌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녔다고. 니니, 난 부드러운 리더십 맞고 너는 죽같은 카리스마겠지.